번째, 코로나 방역의 디지털화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도시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의 점포들이 코로나에 대비하여 체온 체크, 소독, 방문 확인 등을 디지털 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상대적으로 많은 점포들이 아직도 체온 체크 없이 또 방문 기록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방문한 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치료제, 백신과 함께 안정화되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되었고, 이에 따른 세계적 방문객이 급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릉은 이에 대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이 점점 더 증명되고 있고, 강릉은 이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발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1인치의 세련된 멋이 필요합니다. 강릉 문화는 투박함과 동시에 전통적 세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퉁명스럽다는 강릉 사투리에도 아름다운 강릉의 멋을 담고 있습니다.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한 자락의 세련된 멋을 조금만 얻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강릉의 황금 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탓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은 내 탓이고 나쁜 일은 니 탓인 사회는 발전하기 힘듭니다. 강릉 문화가 지켜가는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탓이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릉이 고향인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강릉에 대한 애정이 더욱 많아 보이는 것은 강릉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강릉 사람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남들을 위해 억지웃음을 짓는 친절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야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강릉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 사람들이 즐기게 될 것입니다.